안녕하세요. 실험쌤의 규인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먼저 실험할 내용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밑에는 물이고 위에는 기름을 빨갛게 칠해서 만든 거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 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맞춰보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은 어떻게 같은 물을 가지고 층이 나뉘는 액체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보면 볼수록 신기하단 말이야. 오늘의 실험 준비물입니다. 먼저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라스틱 컵, 그 다음에 이 삼각 플라스크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각 플라스크가 좀 구하기 힘드시니까 밑면이 평평한 유리컵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수저와 색소까지. 만약에 나는 좀 더 큰 스케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큰 수조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준비물이 준비가 됐으면 이 찬물과 뜨거운 물을 먼저 따라갈게요. 먼저 찬물. 자,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자, 가장 먼저 이 플라스틱 컵으로 먼저 실험을 해줄 건데요. 저희가 찬물, 뜨뜻한 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 구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색소를 타줄 거예요. 먼저 찬물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 따라줄 때 조심조심.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뜨거운 물도. 아 뜨거워. 차가운 물에 파란색 색소를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빨간색 색소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붉은. 자, 이렇게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따라줬으면 아까 전에 준비하였던 종이 같은 판을 뜨거운 물에다가 덮어줄 거예요. 뜨거워. 너무 뜨거운데? 너무 뜨거운데? 종이로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요. 자, 이런 좀 딱딱한 판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가운 물이 무조건 밑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판을 꺼내줄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자, 끝까지 왔으면 한 번에. 제가 조금 이게 판이 넓어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갔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쪽 밑에서는 파란색, 그리고 위에서는 약간 섞인 빨간색 빛이 돌긴 하지만 좀 검은색 같은 색이 층분리가 일어나는 게 보이시죠? 두 번째 도전입니다. 이번에는 이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해줘보도록 할게요. 찬물을 넣고. 이번에 뜨거운 물. 자,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물이 준비됐으면 이번에는 아까 전에 너무 잘 안 됐어가지고 이 유리판을 준비했어요. 좀 더 얇은 유리판으로 한번 실험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뜨거운 거에 또 놔둔 다음에 뒤집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완벽하고요. 다시 여기서 또 조금씩 뒤로 빼면서 끝에서 만나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끝에 도달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까처럼 또 어느 정도 좀 섞일지 아예 안 섞일지 한번 봐줘보도록 할게요. 제발 한 번에 확 빼야 되겠지? 자, 오! 여러분 보이나요? 거의 안 섞이고 지금 위에는 빨간색, 안에는 파란색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안 만져봐서 모르겠지만 밑에는 굉장히 차갑고 위에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신기해요 진짜 이거. 바라바람 빰 빰빠바바람 빰빰빠람 빰. 자, 그럼 오늘 대망의 하이라이트, 여기다가 한쪽에는 차가운 물을 넣고 한쪽에는 뜨거운 물을 넣어서 이 가운데를 확
탁 열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사이에서도 뜨거운 물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가게 될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물은 여기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쪽에는 뜨거운 물이 정수기에 잘 안 들어가서 제가 풀어서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들었을 때 이 물들이 어떻게 될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거 보면은 근데 파란색은 확실히 밑으로 가려고 하고 빨간색은 위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와! 여러분 이거 빨간색이랑 파란색 된 거 보이시죠? 우와! 이거 잘 잠겼을라나? 여러분 결국에는 조금 섞이긴 했는데 잘 봐도 이 윗부분이 빨간색, 아랫부분이 파란색으로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이 지 갈 길을 다 찾아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 정말 신기하네요 이거는. 자, 오늘의 실험도 한번 평가해 보자면 첫 번째 우리 재미 항목에서는 저는 별 4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실 기대는 하진 않았는데 굉장히 마지막 거는 진짜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난이도는 정말 이지해요. 그래서 별 1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비용은 빵원 빵원 별 하나도 주기 좀 아깝습니다. 별 0개. 네 번째 우리 위험성 역시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별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 보셨다시피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니까 집에서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특히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